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원어민 대화 발음. 이번에는 우리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our 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발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발음. 우선 첫 번째는 strong, 이제 강형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강조되어지거나 또는 문장을 천천히 말하는 경우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되어지는 발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our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걸로 발음되어지는 경우 있고요. 우선 발음 기호로 정확하게 발음 보겠습니다. A 소문자 그리고 이렇게 말발굽 모양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오는 발음은요. 이게 한글로 쓰여 있기도 합니다. 예, 보시면 ow, ow 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여기 좀 주의해요. 발음할 부분은요. 요 말발굽 모양의 발음기호입니다. 이거는요. 입술을 내밀어서 우, 우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 입 모양 참고하시면 약간 으, 예, 으 하는 모양에서 입술을 앞으로 약간 내밉니다. 그래서 짧게 으, 으 하는 소리예요. 우 소리를 내지만 으 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발음입니다. 해볼까요? 길게 하면 이제 으 소리로 끝나지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그냥 입 크게 벌리는 거 아니고요. 편안하게 벌린 아 모양에서 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오, 아오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으 이렇게 중간 소리예요. 그렇지만 우에 우가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에 더 가까운 발음입니다. 그러면 아우, 아우까지 했어요. 아, 우, 우, 이렇게. 시작도 우, 끝도 우인 그 우로 발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꾸로와 R. 끝난 이 발음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거꾸로는 어와 으의 중간 소리입니다. 아주 힘을 빼시고요. 약하게, 라고 발음을 하시는데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제 소리가 입술만 살짝 뗍니다. 그리고 힘을 빼시고 무기력하게 그냥 어라고 소리를 내는데요. 입술만 살짝 뗀 모양이 약간 으 모양이에요. 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으 소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길게 느리면 또으 하는 소리로 끝나져요. 시작은 어로 시작하지만요. 힘을 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R은 R 하는 소리죠? R. 여기 혀 위치로 설명드리면요. 혀 끝을 목구멍 쪽으로 당겨서 이 R 하는 발음을 할 때는요. 목구멍 쪽으로 혀를 당기면서 R 합니다. 원래 이 강한 R 발음은요. R 이렇게 깊 소리가 들리죠. 두껍게. 이거는 이만큼 많이 당겼을 때의 소리예요. 그렇지만 여기 앞에 오는 이 슈아 발음이에요. 원어민들이 이제 아주 발음을 약하게, 모음을 약하게 발음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는 이 소리가 아니고 혀를 이 끝까지 깊이 당기지 말고요. 반 정도까지만 당깁니다. 약하게. 아까 으 하는 입 모양에서 약간 이제 약한 하는 소리에다가 이어서 혀를 반만 목구멍 쪽으로 힘 빼고 당기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비교하면 이건 깊이 당겼을 때예요. 그렇지만 이 끝에 약하게 발음됩니다.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짧게 끝나죠. 그래서 이어서 our이라고 발음됩니다. 두번 해보겠습니다. our 예, 이게 앞쪽을 강하게 해야 되죠. our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ou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our 됐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약하게 발음되어지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요, 보시면 한글로만 보셔도 차이가 많이 나죠. our 했던 소리가
그냥 R, R 하나만 있습니다. 이 발음은 대화할 때에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합니다. Our만 알고 계시다면요. 이 A, A 소문자 발음 기호, 이 발음 기호는요. 여기 입 참고하셔서 긴 O 모양, 이 괄호는 입 모양에 해당합니다. 기다란 O 모양을 하시고 소리는 아라고 소리를 냅니다. 네, 입 모양 길게 O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소리는 아 소리를 냅니다. 어, 어. 약간 O 소리가 들어간 아 소리로 발음되시면 되겠어요. 어, 어. 근데 이 어가요. 그냥 어가 아니고 여기 점점 찍어 있습니다. 이거는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발음 소리로 하시면 길게 발음이 되어요.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서 뒤에 한 소리로 끝납니다. 얘는 좀 이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두번 해볼게요. 그렇지만 원어민들은 이제 대화할 때 이게 원래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정석 발음이라 하면 대화할 땐더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짧게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 강조되어지는 발음부터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rong. 강한 형이에요. 강조되어지는 발음. our 했죠? our 하는 발음 천천히 하게 되는 문장에서 이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이 our만 강조되어질 때, 그때도 이 발음으로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문, 첫 번째 예문은요. Our team is going to win. 네, 우리 팀이 이길 거예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두번 해보겠습니다. Our 해야 되겠죠? Our. 시작합니다. Our team is going to win. 한번 더요. Our team is going to win. 네, 다음은 our. 이 our만 강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길 거예요. 이제 저 팀이 아니고 우리 팀이. 그러면 이제 우리만 강조해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our team is 여기 going to 이 gonna라고 해놨죠. 이게 going to 그냥 대화할 때는 줄여서 gonna라고 축약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team is도요. 그냥 teams라고 발음되어지고 our 여기만 강조합니다. Our team's gonna win. Team's gonna win. 이렇게 발음되어져요. 네, 해보겠습니다. Our team's gonna win. Our team's gonna w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형태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대화 속의 발음이지요. 여기서는 our라고 our 발음을 다 하지 않고요. 그냥 r. Our team, 그냥 합니다. 그죠? Our team, 많이 줄지요, 발음이. 그래서 Our team is going to win 이라는 문장. 여기 어떻게 줄이면 좋겠죠? 예, 방금 전에 했지요. 그래서 team's gonna 이렇게 발음할게요. 그냥 R 합니다. Our team's gonna win. Our team's gonna win. 예, 조금 얄밉게 말하죠, 그죠? Our team's gonna win.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예문은요. This is our mission. 네, 이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라는 예문인데요. 우선 문장 천천히 말하는 경우로 발음하겠습니다. This is our mission. This is our mission. 다음은 이제 our만 강조해서요. This is our mission. 예, our 강조합니다. This is our mission. 여기 this is를요, 이렇게 조금 연음해가지고요, 짧게 이어서 발음하시면 돼요.
This is our mission.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 이제 빨리 말해야죠. 그죠? 이렇게 이어서 연음되고 this is 다음에요. is our 여기 is our인데 our이라고 발음하지 않을 거고 저희 이제 빠르게 하는 발음으로 r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this is our 이렇게 연음 해볼게요. Caesa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Caesar 네. 이어서 문장으로 해볼게요. This is our mission. This is our mission. 예, 그냥 our mission 이렇게 발음 해봤습니다. 네, has 다음으로 요 전에 제가 has라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하나만 알고 계셨더라면 지금 이제 원어민들의 대화 발음까지 아셔서 네, speaking에요. 이제 넣으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our도 배우셨죠? r이라고 짧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